공식적으로는 호주 국가대표 남자팀 감독이고 빅토리아 검도 연맹의 상임수. 오스트렐라 워먼스 캔도 랭킹. I don't know. 너무 오랜만이네요, 그죠? 3년 정도 3년? 됐죠? 네. 그죠? 코로나 전에. 인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네. 지금 정광열 사범님. 공식적으로는 호주 국가대표 남자팀 감독이고 빅토리아 검도 연맹의 상임수. 반갑습니다. 예.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히스토리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잼민이 시절부터 네. 지금까지 오게. 네. 1999년도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검도부라는 네. 곳에 입성해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운동을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네. 유학을 준비를 해서 네. 호주 멜버른이라는 곳에 스포츠 공학이라는 전공으로 석사 과정으로 2014년도에 공부를 하고 박사 입학을 해서 네. 다행히 작년 10월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야, 진짜 네. 선생님이시네. 감독님의 막 교수님의 벽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동양인 검도 엘리트 출신이 호주에서 처음 검도를 했을 때의 반응. 기술적인 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네. 이 친구가 정말 월등히 뛰어나다 아니면 정말 뭐 센세이션하다라고까지 느끼진 않았고 대부분 생활체육이고 본인 본업이 있고 네. 취미로 하는 운동이고 이제 제 본업이 어쨌든 엘리트 선수 출신 또는 이제 특기자 이제 목적이 좀 달랐던 거죠. 저는 검도를 했기 때문에 생존 아닌 생존도 했었고 도움도 굉장히 받았고 기회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검도를 통해서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사귀었고요. 네. 연구를 했던 논문도 네. 저는 네. 검도 전자후구에 관련된 연구 논문을 썼고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네. 검도를 통해서 저한테 기회도 굉장히 많이 주어졌거든요. 감독님 되시지 않습니까? 네. 호주 여자 대표팀이 최초로 17회 세계대회 때 이야. 입상을 했었거든요. 이야. 17회 세계대회 준비하면서 그렇죠. 호주팀 남자 여자 선수 도복 죽도백 그다음에 저희 감독진 명패. 제가 호주 검도연맹에 강력하게 세운과 거리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던 이유는 수제 호구를 마쳤는데 굉장히 저는 만족을 하고 제품이 굉장히 좋아서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대부분 일본 회사의 제품을 많이 그렇죠. 이용을 하고 주문을 하는데 맞습니다. 정말 견줄만한 제품이다라는 생각에 저는 강력하게 제안을 했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도 그래서 나름대로 진짜 영광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무실 그 영상 보시면 항상 제 뒤에 그 저희가 주문했던 도복 상하의 도복이 굉장히 선수들이 시합을 뛰기에 적합한 조복이었다. 상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우면서 퀄리티가 좋다.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팀이라고 보여진다라는 게 대다수의 편이었습니다. 19회 대회 때는 어떤 그런 전략이 있으신가요? 필승 전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훈련을 시키면서 아무런 부상 없이 정말 즐겁게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과 환경을 만들자가 저희의 가장 큰 모토고요. 입상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아니, 그거는 이제 추후의 문제고 저희가 일단 즐겁게 훈련을 하고 대회에 나가자. 이게 이제 한국과 이제 외국과의 이제 마인드 차이인가 아닙니까? 저는 무조건 입상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가 뭐 어떤 뭐 자매결혼 이런 걸 맺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자매결혼을 뭐 MOU를 맺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광주광역시 검도협회, 그다음에 네. 호주 저희 멜번대학교 검도클럽과 경년제로 교류를 하자. 2017년부터 저희가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네. 뭐 검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학술적인 교류도 같이 하자라는 취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전 회장님이신 최웅원 회장님께서 네.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프로그램 교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원과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코로나라는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말도 마십시오. 네, 이번에 그 광주시 유단기 검도대회에 저희 호주팀 많은 인원은 아니고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 네. 이번에 참석을 해서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궁금한 게 그 러브 스토리가 굉장히 또 궁금한 게 검도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검도 하시다가? 네, 네. 나이트 클럽? 아니죠. What part of him did you like? Oh, very kind and very active. We also you know, like to go out for hiking or traveling, eating. Strong? Oh, yeah. Australia Woman's Kendall Ranking. I don't know. Yes, I think I'm slightly above average. Victoria City ranking. Yeah, I got second place.
빅토리아 주 검도 대회에서 개인전 2위. 랭킹 2? 네. 예, 2. 19 세계 대회 때 그게 어떤 마음가짐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Well, I think for me personally is to keep open-minded, so learn many things, so always learning, you know, like go to different country, you always learn new things. So that's, I think that's my mindset that I always prepare to learn new things. Yeah.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어제 사실 많이 떨렸습니다. 아, 가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 이거 완전 유튜브 각인데 지금. 아.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겠죠, 그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Victory and challenge. 세현.